네,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원래 어제 7월 말에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데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오늘 심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고구마 순, 베란다의 고구마 순을 다 가지고 와서 겹쳐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두 개씩 겹쳐서 이렇게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탁 겹쳐서 한 15개를 심을 건데 15개가 좀 넘는 것 같아서 그냥 몽땅 심어버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채취해서 가겠습니다. 아, 날씨도 무덥고 불쾌지수도 높은데 또 어제 축구도 치고 야구도 치고 해서 조금 또 제가 팬 입장에서 힘듭니다. 일단 채취 여기서 뽑아 가지고 밭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고구마 실험밭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4월 30일에 심은 고구마고요. 얘네들이 4월 30일에 심은 거고요. 얘네들이 5월 30일인가 31일에 심은 고구마고요. 이쪽 줄은. 자, 그 다음에 이쪽 줄이 이제 6월 30일에 심은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6월 30일. 다 동동하게 15개씩 호박고구마로 심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7월 말에 심으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8월 1일입니다 오늘이. 자, 8월 1일날 자, 베란다에 있는 고구마 순 다 뽑아 갖고 왔습니다. 한 30개 되는 것 같아요. 겹치기로 한 2개씩만 이렇게 2개씩 3개씩 넣어서 여기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작업을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심었습니다. 두 개씩 심은 것도 있고요. 세 개씩 몰아서 심은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얘가 8월 1일 날 오늘 심었죠? 얘가 오늘 심은 거고요. 자,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 30일 이놈들이 6월 30일 날 심은 애들이고요. 또 옆에 게 5월 31일인가 5월 30일 날 5월 말에 심은 거고요. 자, 이제 얘네들이 제일 먼저 4월 30일에 심었는데 풀하고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 풀하고 지금 같이 자라고 있고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베란다에서 모종 만들어 가지고 심었고요. 품종은 다 호박 고구마고요. 예. 비료는 얘네들 세 두둑은 안 좋습니다. 얘하고 그 다음에 6월 30일에 심은 얘도 비료를 안 줬고 저기 거름을 안 줬고요. 얘는 저기 복합비료를 살짝 뿌려줬습니다. 얘네들 퇴비를 뿌리면 이제 군뱅이가 생기니까 그래서 복합비료를 살짝 좀 늦게 심은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심은 거는 살짝 뿌려줬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이제 7월 17일 날 모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베란다에서 저기 가져와 갖고 막 몇 개씩 막 심었습니다. 이거 예, 영상 있을 겁니다. 이거 산 건 산 거 살은 놈들도 있고 죽은 놈들도 있고 예, 아주 부실합니다. 나중에 10월 달에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고구마 캘 때 얘네들한테서 씨알이 어떻게 나오는지 요 네 개의 그 두둑에서 과연 어떤 고구마들이 어느 정도 양이
생산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자, 이제 실험은 끝났습니다. 결과만 남았을 뿐입니다. 자, 이제 10월 정도에 고구마를 캘 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가 엄청나게 우거진 산이라서 멧돼지가 자주 출몰을 합니다. 여기를 철망으로 해주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성비도 안 나올 것 같고 철망으로 여기를 갖다 이렇게 둘러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고구마가 아니라 멧돼지 퇴치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영상으로 올릴 겁니다. 멧돼지를 어떻게 퇴치하고 고라니를 어떻게 퇴치하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힘들어서 저쪽 밑에 고구마밭만 지금 그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공격을 안 받았어요. 그 전에는 막 멧돼지가 와서 쑥대밭을 만들었고 엊그저께 저 밑에 어떤 할머니가 이 고구마 농사를 지시는데 멧돼지가 들어와서 완전히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담을 못 하겠는데 아무쪼록 10월달까지 이 고구마들이 무사히 멧돼지한테서 무사히 잘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고구마 다 심었으니까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비는 조금씩 내리긴 하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무덥고 불쾌지수도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어제 또 축구 쳐가지고 조금 우울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